아시다시피 아파트를 매수할 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등깁니다. 준비할 서류도 많고 복잡해서 보통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스스로 등기를 하면 최대 9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. 수도권에서 4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등기할 때 드는 비용을 법무사 세 곳에 문의했더니 620만 원에서 570만 원 선. 법무사에 따라 5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. 소유권 이전 시드는 고정 비용은 취득세와 교육세 1.1%, 인지대 15만 원 등입니다. 즉 취득세와 교육세, 국민주택 채권 할인, 인지대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법무사 수수료 인셈. 국민주택 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할인해 매도가 가능한데 시가 표준액의 2.6% 정도 내는 셈입니다.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업소에서 소개해준 법무사를 통하면 보통 15만 원가량 더 비쌉니다. 법무사에서 중개업소에 수수료를 주기 때문입니다. 은행에 연계된 법무사는 수수료가 이보다 저렴해 중개업소 소개 법무사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여러 법무사의 견적을 의뢰해 비교하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. 법무사 협회에서는 홈페이지에 법무사 보수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등기를 처리하는 셀프 등기도 있습니다. 수수료가 들지 않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류 준비 등을 직접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. 기간은 보통 3, 4일 정도 걸립니다. 같은 아파트를 셀프 등기로 할 경우 채권 할인액 11만 2천여 원, 증지대 1만 5천 원등총 533만 7천여 원입니다. 법무사를 이용할 때보다 최대 87만 원 정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.